이번에는 원희룡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 이제? 야 언제까지 꿀꿀한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? 밝은 사람이 없어요. 갑진생 용띠셔. 정말 나가는 악담제. 아까도 얘기했잖아. 안 좋은데 자꾸 이슈가 되고 있어. 원희룡에 앞서서 아마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부터 이제 뭐 탄핵 국면 요새 나오잖아. 아마 참말은 그전부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탄핵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부터 다칠 건데 원희룡이 그까지 게 뭐라고. 나라님도 탄핵을 당하고 아마 그런 쪽에 길로 가게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로 빌붙어 있는 거 아니야.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실은 안철수 의원이거든. 안철수보다 더해. 더 간신이고 더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. 물론 인간적으로 싫은 거는 분명히 맞지만 이 사람의 미래는 나가는 삼재에 아마 침몰하는 배에 윤석열 김건희라는 그 배에 침몰하고 있는 배에 중량을 더 넣어주는 사람인지 더 빨리 가라앉게. 좀 전에 얘기한 배현진하고 똑같아.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배에 살겠다고 올라탄 거야. 근데 그 배는 가라앉을 거거든. 별로 좋지 않네요? 많이 안 좋지.